전진, 후진, 사이드, 옆에. 그래서 전진과 후진과 옆만 이해를 하시면 도는 것도 다 그쪽에서 나오고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림도 크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라틴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자세인데 다 제각기 달라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보면. 근데 자세라는 거는 염두에 두셔야 돼. 또는 남자와 여자 춤이 달라요. 똑같은 룸바를 하실 때도 다 똑같이 주세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죠. 그런 부분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홀드가 달라요. 모던과 라틴은 홀드가 다른데 이 홀드에서는 차이가 너무너무 많아요. 차이점은. 그 차이점을 아시면 여러분들이 안 되던 거를 기본에서 끌어서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큰 테크닉이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제가 자세가 일단 있으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세는 라틴은 다 오픈해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오해가 되시는 게 뭐냐면 다리를 다 크로스로 하세요. 발은 벌리시거든, 이렇게. 근데 발을 벌린다는 건 뭐냐면 발이 11자로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얘는 닫아지겠죠. 근데 발이 오픈을 하면 대퇴부터 살짝 열려야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미스가 되는 게 여기를 안 열어요. 제가 보면 얘는 열어도 얘는 닫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열어주셔야 돼. 그래서 이 립케이지나 이 고관절이 오픈된 상태는 라틴 기본이세요. 그래서 옆으로서도 이렇게 오픈해서 쓸 수 있는 거고 뒤로 가도 오픈해서 쓰시는 거고 또는 앞으로 가도 이렇게 오픈을 하셔야 되죠. 그럼 얘가 이렇게 열려 있단 말이죠.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을 안 하시는 거죠. 돌고 나도 딱 여기서 딱 닫고 계셔. 그러니까 춤이 어떻게 된다? 얘를 멈춰주죠. 얘가 오픈이 되면 늘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리가 첫 번째는 교정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다리를 할 건데 제가 전진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다리가 다 두 개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은 다 두 개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눈썹, 눈, 코, 팔, 다리. 그죠? 다 두 개씩이죠. 그럼 두 개라는 건 뭐냐면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다는 생각하셔야 돼. 춤은 공식이 있거든요. 그 오른쪽을 가는데 오른쪽 라인은 온전히 다 오른쪽으로 가셔야 되고 왼쪽은 왼쪽으로 온전히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는 다 센터에 있어요, 이렇게. 그죠? 왼발이 가도 센터에 있어요. 그럼 균형이 어떻게 되냐면 한쪽으로 다 못 가시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제일 안 됐던 부분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간단하게 오른발이 갈 때 오른쪽으로 다 한번 가보세요. 이쪽으로만. 한쪽으로만. 이발 신경 안 쓰셔도 돼. 다시 왼발이 갈 땐 왼쪽으로만 다 가보실래요? 내 몸이 왼쪽에 있어야 돼요. 다시 오른발을 갈 땐 오른쪽에만 계세요. 그렇죠. 다시 왼발을 가실 때는 왼쪽으로만 계세요. 그렇죠. 이발이 가도 이쪽으로 쏠려 계신 분들이 없어. 그래서 중심 이동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후진이 됐든 전진이 됐든 사이드가 됐든 무조건 한쪽으로만 다 내 몸을 실으셔야 돼. 그러면 뒷발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오른발이 갈 때는 오른쪽으로만 다 가세요. 요 옆 라인이 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다시 왼발 갈 때는 왼쪽 라인이 다 왼쪽에 실어지시고 다시 오른발 가실 때는 오른쪽으로 라인이 실어지시고 다시 왼발에 가실 때는 왼쪽으로 다 자기 몸을 실으세요. 그렇죠. 다시 오른발 갈 때 오른쪽으로 몸을 다 실어주시고 밸런스를 이해를 하시는 것이 이게 다 끝이에요. 그러면 한 발이 내가 가는 쪽으로 내 몸을 실어만 주면 돼요. 우리 그냥 걸을 때 이렇게 실잖아요. 그죠? 한 발 한 발 이렇게 실잖아요. 근데 춤도 똑같아. 근데 이 춤을 배우시는 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해. 이게 뭐가 있을 거야. 뭔가 대단한 댄스의 테크닉이 있을 거야. 없어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걷듯이. 그래서 이걸 뭐다? 웍이라고 하는 거예요. 웍은 그냥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웍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내 몸을 싣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옆으로도 가죠. 전진 후진을 해봤죠. 자, 왼쪽 오른쪽 다 갈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가도 한 발에 다 실으세요. 그럼 어깨 라인이 이렇게 와야 돼요. 그 다음 발 모으고 다시 왼쪽 싣고 다시 오른쪽 가세요. 다시 발 모아서 왼쪽을 또 실어주고 다시 오른쪽 가시고 다시 왼발 실어주세요. 자, 이번엔 발을 바꿔서 이제 왼쪽으로 갈게요.
자, 다시 왼쪽으로 다 실어주시고, 오른발에선 다시 오른쪽으로 실어주시고, 왼쪽 다 가시고, 다시 오른발에서 실어주시고, 다시 왼쪽 다 실어주시고, 다시 오른쪽으로 다 체중 가시고, 다시 왼쪽 다 실어주시고, 오른발 실어주세요. 자,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춤을 배우시는 이 우리 그 대중적으로 하시는 우리 마니아 분들은 선수 거를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프로암이나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내가 일상생활에서 생활체육으로 즐기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너무 오버가 되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안 돼요. 어렸을 때 추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를 구사를 하지 마시고 라인만 세우시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내가 한 발 한 발 또박또박 체중을 잘 가시면서 내 라인을 세우면 그것이 제일 여러분들이 보기 좋고 또는 깨끗하게 춤을 완성하는 길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걸로 춤을 추시면 돼요. 자, 그럼 다리는 지금 우리가 한 발 한 발 균형을 잘 잡았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자세에서 그냥 똑바로 움직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푸드워크라는 게 있어요. 자, 푸드워크는 뭐냐면 내가 발을 지나갈 때 체중을 어떻게 순서적으로 내가 밟고 가느냐, 싣고 가느냐. 그러면 춤마다 달라요. 종목마다 달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알고 하시는 분들이 없죠. 왜 없냐면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모르시는 거죠. 자, 그러면 푸드워크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볼이 있고 토라는 게 있고 또는 플랫이라는 게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볼은 발이 반 정도가 체중이 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토는 아예 체중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고 플랫은 다 디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이라는 건 뭐냐면 편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편편하다는 건 뭐죠? 다 디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룸바는 볼 플랫이죠. 그래서 볼 플랫은 내가 계속 가고 있는 상태에서 볼에서 플랫까지 내가 체중 이동을 간 거예요. 이것이 다 우리가 룸바 기본인데 그러려면 전진은 어떻게 후진은 어떻게 라는 게 있죠. 그럼 우리가 보통 체중이 있는 발들이 있으시죠. 분명히 양쪽 발들은 다 안 디드세요. 한 발이 있죠. 그죠? 한 발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어느 발을 움직이셔요? 내가 가려고 하면 어느 발을 움직이세요? 어느 발? 그치? 체중? 없는 발로 다 움직이시죠.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맞아요. 여러분들은 체중 없는 발을 이동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시는 거예요. 저는 체중 있는 발에서 움직입니다. 잘 보시면 체중 있는 발에서 없는 발을 제가 보내죠. 근데 이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걸어보실까요? 한번 걸어보세요. 자, 걸으시면 있는 발에서 없는 발 보내지 않나요? 또 후진도 가세요. 있는 발에서 없는 발 보내죠. 그렇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왜 댄스는 그렇게 반대로 하세요? 저는 지극히 기본에서 찾거든요. 예. 네, 댄스는 그냥 기본이에요. 그 기본을 여러분들이 반대로 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 동작이 되면 내 몸에서 자연스럽지 않고 내 몸에서 무리가 와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얘는 체계적으로 가시는 이게 공식이에요. 제가 그 유튜브를 항상 보시면 저는 공식을 그냥 얘기하는 것이지 없는 거를 막 끌어내지는 않아요. 그러면 전진을 할 때는 어느 발에서 보내줄까요? 그 발이 무슨 발이죠? 뒷발이죠. 반대란 얘기죠. 후진은 앞발에서 보내줘요. 근데 여러분들은 뒷발에서 가요. 전진은 앞발에서 가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예요. 그러면 자기가 아까 내가 잘 생각해서 나는 뒷발에서 이게 보내줘야 되는데 내가 앞발에서 먼저 갔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본인이 체킹할 수 있는 노하우예요. 자기 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춤은 선생님이 아무리 잘 가르쳐드려도 여러분들 거를 자기가 모르면 이건 평생 몰라요.
근데 지금처럼 자가 진단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발에서 보내줄 거예요. 자, 오른발에서 체중이 있어요. 자, 이 다리에서 계속 이 다리를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뒷발이 들리는 게 있을걸요? 힐이 들리죠? 그러면 힐이 들리는 데까지가 자기 보폭이에요. 키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길고 어떤 사람은 또 작아도 다리가 긴 사람들도 있어요. 짧은 사람도 있고. 그건 뒷발이 보내진 만큼만 가는 게 자기 보폭인데 여러분들은 앞발에서 가기 때문에 뒷발이 컨트롤러가 안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뒤뚱뒤뚱 하겠죠. 잡아지는 게 없단 얘기예요. 그러면 전진을 하셨을 때는 뒷발에서 앞발을 보내는 만큼 자 뒤꿈치를 들어준 만큼이죠. 그럼 제가 지금 여기는 딱 뭐 하고 있죠? 잡아주고 있어요. 더 이상 안 간다는 얘기예요. 무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또 그대로 왼발 체중 실어놓고 이 발에서 이제 보내주는 거죠. 이 발에서 뒤꿈치를 살살 들어만 주세요. 나가려고 하시면 안 돼. 그럼 얘가 또 컨트롤러가 됐죠. 그럼 체중 옮겨줘야죠. 이렇게. 그럼 뒷발에서 다시 살짝 뒤꿈치를 들어서 앞발을 보내고 다시 체중 놓고 뒷발에서 살짝 들어서 앞발을 보내주고 다시 체중 한 발에 다 실어주고 근데 일부러 피면 이렇게 되죠. 그죠? 앞발로 가서 뒷발을 펴. 그럼 어떻게 되면 얘가 올라오죠. 그럼 이제 몸이 어떻게 돼? 이렇게 쓸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균형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럼 전진은 이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럼 발은 서로가 뭐 한다? 상호 작용을 하셔야 돼요. 굴러가는 거예요. 뒷발에서 앞발, 체중 가면 또 다시 체중 간발에 또 보내죠. 다시 체중 가면 계속 굴러가죠.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안 하시고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럼 여자 같은 경우 돌아요. 잘 보세요. 뒷발에서 앞발 보내줬네요. 체중 가고 뒷발에서 앞발 보내줬어요. 그냥 그대로 돌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하시니까 돌고 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흔들리시는 거죠. 요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춤을 내가 얼마든지 혼자 연습을 솔로로 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라틴 댄스가 저희가 싱글 댄스가 앞으로는 나올 거예요. 저희가 지금 그걸 구성하고 있는데 듀엣 댄스만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해. 그래서 저희도 싱글 댄스로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서의 댄스가 또 나와요. 저희 부분이. 근데 이런 게 바로 싱글 댄스예요. 자기 혼자 출 수 있는 거.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발에서. 자, 오른발에서 보내주세요. 왼발 시작. 하나 나오세요. 그 다음 체중 놓고 또 다시 뒷발에서 앞발 보내고 체중 가고 다시 뒷발에서 앞발 보내주고 체중 가시고 다시 뒷발에서 앞발 보내주고 체중 가시고 다시 뒷발에서 앞발 보내주시고 떠 있을까요? 가라앉을까요? 춤이 지금 워킹하는데 조금 가라앉는 기분이세요? 떠 있는 기분이세요? 깔아앉는 기분이에요. 룸바는 잔잔한 호수 같아야 돼요. 이게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어떤 분은 막 하고 또 내리고 하게 내리신 분 있죠? 그건 룸바가 아니에요. 룸바는 지금처럼 그대로 가셔야 돼요. 아주 고요하셔야 돼요. 잔잔한 물결 있잖아요. 그렇게 찰랑찰랑찰랑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내 머리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뒷발에서 앞발 보내라고 하신 이 부분이 이것이 우리가 스트레칭이지 내가 일부러 몸을 들어 올리는 건 스트레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많은 걸 하시니까 밑에서 잡아주질 못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춤을 잘 추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결국은 균형인데 균형은 어디서 잡아요? 중심은 어디서 잡을까요? 중심은 다리에서 잡아요. 근데 다리도 어디서 잡아요? 내가 그렇죠. 팔이 딛는 이 닿는 부분 발바닥에 발바닥. 그 발바닥은요 평생 기억하셔야 돼. 그 무슨 얘기냐면 뒷발에서 앞발 보내주면 발바닥이 이렇게 내려가 있어야죠. 근데 이걸 자꾸 이렇게 들으니까 어떻게 돼? 발바닥이 뜬단 말이에요. 그럼 발바닥이 뜨면 당연히 중심 못 잡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가 쓴다는 거는 뭘까요? 내가 발바닥을 눌러서 쓰는 거죠. 그죠? 발바닥을 내가 눌러서 쓰는 거죠.
제자리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발 한번 가볼게요. 자, 오른발 뒷발에서 보내주는데 이 발 디딜 때 손바닥을 밑으로 내려볼게요. 자, 손바닥을 밑으로 내리면서 서보세요. 지금 어때요? 발바닥 느낌. 눌러지죠? 이게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발바닥을 누르세요, 누르세요 하잖아요. 그걸 다 힙으로 누르려고 해요. 발바닥은 안 딛고. 안 디뎌지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하체는 밑으로 내려가지만 상체는 하체에 내려진 이 부분을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스트레칭이에요. 위아래가 이렇게 당겨지면서. 아시겠죠? 근데 그걸 더 이상에 여기에서는 안 하고 위에서만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잡고 잃는 거예요. 발바닥의 느낌을 아시는 분은요, 춤 다 배우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발바닥을 느끼면서 춤을 춰요. 단 한 번을 추더라도. 그러니까 발바닥에 후루가에서 느끼는 게 없으면 저는 춤을 안 춰요. 다시 느끼려고 하지.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다? 누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밑으로 누르면서 위를 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가 늘어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스트레칭이라고 해요. 늘리는 거죠. 늘리는 거. 근데 늘리는 건 분명한 건 뭐야? 밑에서 뭔가 잡아주는 게 있어야 늘리죠. 이게 잡아주는 게 없으면 어떻게? 올라가죠. 그러면 내가 몸 늘릴 게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들 자꾸 가슴에서 늘리려고 그래. 가슴은 늘리지 않아요. 어디서 늘려요? 리케이지. 여기서만 늘려요. 그럼 내가 밑으로 내리면 여기에서 올라가는 거죠. 왜? 얘는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죠. 근데 이거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 가슴에서 들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제가 얘기잖아요. 선생님은 극히 기본만 설명한다고. 내가 여기서 밑으로 내리는데 여기를 만약에 든다?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100% 뒤집어져요. 가슴에서 드는 거는 전혀 없어요. 다 옆라인, 리케이지, 요 지금 사각이거든요. 요 플레임에서만 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밑으로 내렸기 때문에 얘는 내리고 얘는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압이 생기죠. 밑으로 내려가고 오르면 어떻게 돼요? 짱짱해지죠. 그게 스트레칭 다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밑에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계속 위에서 막 올리려고 하니까 얘는 점점 뒤집어지죠. 그래서 바디는 올리질 않아요. 이 체스트는 안 올라가고 체스트는 어디로 가냐? 계속 포워드로만 가요. 앞으로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쪽으로만 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는 분들 많아. 제가 해보면 다 이렇게 옆으로 다 이렇게 쏠려. 우리 처음에 미아쌤도 그랬어요. 다 쏠렸어 이렇게. 왜냐면 이게 삐뚤어 가는 느낌인 거야. 저는 앞으로만 가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가라면 옆으로 삐져요. 이렇게. 힙이 오픈이 되니까. 예. 네.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진짜 오해를 하시면 안 돼. 후진이면 뒤고 전진이면 앞이에요. 그러면 제가 뒷발에서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뒷발에서 앞발을 갈 때 내 몸은 계속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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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발이 어떻게 되면 내 가슴이 내 발바닥 넘어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발에서, 이제 왼발에서 보세요. 자, 왼발에서 뒷발을 들어주면서 오른발을 가요, 가요, 가요 해서 디드셨죠? 자, 보세요. 몸이 앞으로, 앞으로 계속 가시면 내 가슴이 내 발바닥을 넘어갔다고. 맞지 않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이 당겨져요. 맞죠? 그죠? 신기하지. 단지 내 몸이 넘어갔을 뿐인데 무릎은 어떻게 돼 있어? 당겨져 있어. 그래서 라틴은 모던하고는 달라요. 대퇴부가 계속 뒤로 당겨져야 힘을 받아. 근데 여러분들 어디 와 있냐면 다 여기 와 있어. 이렇게 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밸런스가 안 잡히죠. 다리가 뒤로 당겨져야 내가 몸으로 앞으로 가야 되는데 다리하고 몸하고는 항상 같이 가 이렇게. 그러니까 균형 안 잡혀요. 여러 가지 요인이 많아요. 그래서 워킹을 잘 하시면 여기서 모든 게 문제점이 다 그냥 끝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자, 왼발에서 보내줄 거예요. 자, 뒷발에서 보내요, 보내요, 보내요. 디뎠으면 내 몸이 앞으로 계속 지나가세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발바닥을 눌러주세요. 밑으로. 여기서는 안 갈 거예요. 다시 뒷발에
오른발에서 뒤꿈치를 보내면 디뎌졌죠? 발바닥을 디뎌지면 내 몸이 가셔야 돼,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왼발에다 눌러주시면 돼요. 얘가 픽스가 돼야 되니까. 다시 뒷발에서 보내요, 보내요. 내 몸하고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분은 이건 포드 밸런스 아니에요. 자, 제가 지금 옆을 보시면 뒷발에서 보냈어요. 자, 보세요. Go, go, go. 이게 넘어가야 돼. 제가 넘어갔잖아요. 이게 안 넘어가면 다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와 있다고. 이건 센터. 이건 누가 하느냐? 선수분들은 이렇게 해요. 선수분들은 센터. 그런 다음에 뭐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하시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거를 자꾸 나눠서 하시면 가뜩이나 우리가 춤을 춰야 되는데 음악도 못 맞춰요. 그러니까 센터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희는. 우리 선수는 다 센터 해요. 센터, 그 다음에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센터로 하지 마세요. 왜냐면 걷기가 힘들어요. 그냥 다 가세요. 그 다음에 놓으세요. 이렇게 저는 편안하게 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극히 여러분들이 생활체육으로 즐길 수 있는 내가 컨트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기본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셨죠? 자,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발부터.